연일 33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초복이 3주나 남았는데요. 이처럼 덥다 보니 벌써부터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.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의 한 흑염소 전문 식당. 이른 점심시간부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. 김이 물씬 풍기는 먹음직스러운 보양탕에 떨어진 입맛도 절로 돋습니다. 제가 이번 주에 두 번 전래 아침에 되게 무더워가지고 일어나기가 힘든데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컨디션이나 하루를 좀 생활하는 그 에너지가 예전보다는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름 보양식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. 이제 원기도 많이 빠져서 그걸 보충, 이제 손님분들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복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. 대표 수산 보양식인 장어를 파는 이 식당은 지난주에 비해 매출이 20%나 올랐습니다. 공급 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. 가정용 보양식도 인기입니다. 육개와 황기, 대추 등 삼계탕용 재료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.1%, 전복은 86.8%나 급증했습니다. 모밀과 냉면, 냉동과일 등 열기를 식히는 음식들도 덩달아 인기입니다.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불볕더위에 보양식을 찾는 발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